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군분투하고 있는 KBS 이영풍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아이고, 요즘에도 1인 시위 계속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예. 대단하네. 아하. 아니, KBS에 뭐 1인 시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사실은 이제 회사 측에서요, 네. 일반 국민들이 그 건물 안으로 못 들어오시도록 예.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또 일반 유튜버님들께서 이제 촬영을 하시니까, 예. 그것도 막으려고 신관 정문 안으로 아예 못 들어오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신관 정문 밖에서, 정문 밖에서 하고 예, 있어요? 정문 밖에서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아우, 엄청 더운데, 오늘 양 뭐. 유튜브, 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그런 지금 입장입니다. 아우, 예. 35도 막 이런데, 거기, 아우, 견딜 수 있어요?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무덥죠, 예.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께 이 소식을 전할 때, 예. 등에서 땀이 막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러네요. 아이고, 참, 예. 좀 고생하시는데. 아이고, KBS 그 사장, 김희철 사장인가요? 예. 안 물러나요? 정권 바뀐 지금 지가 언젠데. 사실 이제 KBS 같은 경우 이제 대충 타임테이블이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그 윤석열 이사가 최종 해임됐지 않습니까? 민주당 추천이었던.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남영진 이사장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예. 8월 초에 이제 청문을 한번 하고, 예. 광복절 직후인 8월 16일쯤에 네. 해임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 사람 뭐 법카드를 막 지맘대로 막 쓰고 그랬잖아요. 예. 예, 법인카드 네. 저 430그릇 짜장면. 그래서 430그릇. 유튜브에서 지금 별명이 지금 남짜장으로, 남짜장, 예, 그러니까 남짜장. 국민들이 그렇게 막 부르시던데요. 네. 지금 그래서 8월 16일쯤이면 이제 남영진 이사장까지 해임이 되면, 예. 그두 명의 이사를 이제 집권 여당 쪽에서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사의 비율이 5대 6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파가 유리해지나요? 그렇죠. 한 명이 예.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김희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아이고, 야, 이제 뭐. 그러면 지금 기대로는 한 8월 말 되기 전에 네. 김희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면 네. 대통령이 이제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바로 교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자, 예. 그리고 KBS 수신료가 지금 분리징수 시작했잖아요. 네네. KBS 내에서 뭐 변화가 있습니까? 당장 이제 수신료 수입이 예. 이제 1년에 7천억이었던 것이 예. 한달 평균하면 한 600억 들어오던 것이 예. 당장 한달 만에 이렇게 급격히 줄진 않죠. 아, 그렇지, 맞아. 하지만 그 심리적인 효과가 상당합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긴축을 하고, 뭐, 기획 진행비라든지 이런 수당들을 전부 삭제하거나 줄이는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고요. 직원들 개개인도 이제는 수신료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1년에 뭐 7천억 들어오던 것이 얼마나 들어올까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씀씀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구조 개편, 이런 게 불가피하다는 어떤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죠. 아, 거기에 이제 한술더 떠서 지금 네. 자유우파 국민들은 어떤 걸 요구하냐면 KBS ETV 있잖아요. 예. 그거 민영화해야 된다. 어차피 군사정권 시절에 그 뺏은 거기 때문에 예. 민영방송 뺏은 거 이제 다시 민영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막 터지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저같이 이제, 전두환 정권을 아는 세대, 네. 그때 이제 언론 통폐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아는 세대들은, 이게 사실 ETV가 원래 KBS 게 아니었다. 동양방송이었잖아요. 동양방송이었잖아요, 네. TBC. 예, 그래, 알기 때문에, 뭐, 조금 뭐, 50 중반쯤 되는 이제 연령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이제 방금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있어요. 네, 근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들어온 세대들은 아, 모르니까. KBS ETV가 원래 KBS 건줄 알고 있거든요. 하하하. 그러니까 충격이 엄청 커져, 지금 정서적으로. 아, 정서적으로 예, 그렇구나. ETV가 예를 들어서 날라간 다음은 나가게 되면은 예. ETV의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있는 현업 제작자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충격을 받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예, 그런데 뭐, 역시 이게 역사의 큰 흐름으로 보면 네.
KBS는 공영방송 역할에 충실해야죠, 앞으로. 그렇죠. 예. 어쨌든 심리적 타격을 이제 분리징수서부터 그다음에 ETV 말하는 민영화 이런 거에서 심리적 타격을 직원들이 당당합니다. 예. 동요를 받고 있군요. 예, 자, 아주 또 당당합니다. 또 하나 이슈가 오늘 이제 방통위원장이 이동관 예. 이제 체제로 들어섰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KBS는 이제 굉장히 긴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노총 세력은 엄청 긴장하고 있고, 아. 이동관 저희 방통위원장이 최종 임명되면 안 된다. 예. 이런 입장인데, 오늘 그 이동관 저 지명자께서 말씀하실 내용을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네. KBS가 앞으로 일본 NHK나 영국 BBC 같은 공영방송이 되어야 된다. 예, 그런 말씀했어요. 저는 예. 250% 찬성입니다. 250% 찬성. 저도 예, 그렇게 찬성입니다. 가야만 KBS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방송이 될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행식으로 하면은 네. 이거는 민노총의 하청 방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제가 앞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께서 최종 임명되시면 네.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KBS 안에. 아, 그렇군요. 네. KBS. 자, 그러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KBS가 BBC나 NHK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들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부터 좀 KBS 기자로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 어떤 차이점요? 예, 그러니까 예. BBC나 NHK처럼 지금 안 하고 있는 이거는 것. 사실은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Yeah. MBC도 지금 사실은 한국 지금 체제에서는 공영방송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공적 자금이 들어가니까. 예, 공적 자금이 들어가니까. 예. EBS도 마찬가지고요. 네. 영국 BBC 총리실 출입 기자, 네. 또는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 저 NHK. 네. 이 기자들이 삼선 슬리퍼 신고 와서 자기 나라 수상 뒤통수에 대놓고 험담하고 욕설하진 않죠. 예. 그 차이입니다, 아이고, 그 차이. 그랬다가 예. 난리 나죠, 예. 국민들로부터. 그만큼 이제 수준이라는 것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10위권에 드는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송사에 종사하는 저널리스트들도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을 갖춰야 되죠. 그렇죠. 그런 점부터 고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너무 뭐 고차원적인 이야기 할것 없이 예.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예. 한 나라의 그 국가 원수인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예. 삼선 슬리퍼에 호주머니에 손 꼽아넣고 뒤통수에다가 험담하는 예. 그런 기자가 아닌 거죠. 그럼 그렇죠. 공영방송 기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양아치죠, 그거는. 아, 그렇습니다. 그런 것부터 제 예.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예. 아, 그리고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편성도요, 네. BBC나 NHK 편성하고 KBS 편성이 달라요. 그럼 아유, 다르죠. 완전 지금, 상업방송식으로 하는데, KBS는. 이틀 전이죠. 네. 이틀 전에 제가 그걸 좀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아, 그랬어요? 예.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으로, 예. 우리 6.25 국군 전사자 유해, 네. 7분의 유해가 서울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제 밤에. 그랬죠. 예. 근데요. 그때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그걸 KBS가 생중계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하. 그 뉴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못 보게 로컬 시간 제일 끝머리에다가 처박아 버렸어요. 이야, 참, 이게, 그러면서 무슨 공영방송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북한의 그 전승절, 네. 자기들이 주장하는 전승절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 쪽은 정전협정일을 전쟁에 승리한 날, 그래서 전승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죠. 일방적으로. 예. 그 뉴스는 전국 뉴스에 나가게 비중이게 다뤘습니다. 하, 이거, 이게 어디 이게 방송이에요? 뭡니까, 이게. 이게 북한 방송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혹자는 지금 네. KBS 기자나 PD 중에 종북 주사파들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북한 간첩단 사건도 보도하지 않았고, 9시 뉴스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부터 편성, 어떤 뉴스 아이템 발제, QCT 작성, 이런 거부터 다 뜯어고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 아니, 우리 이영풍 기자가 KBS에 몇년 근무하셨죠? 저는 2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7년 근무하셨는데 요즘에 와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인 시위까지 감행하고 있는데 네. 27년 동안 봐온 KBS 특히 요즘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년 동안에
거기 KBS의 기자라든지 PD의 간첩 믿는 거 아닙니까? 간첩들?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뭐 간첩이 자기가 간첩이라고 절대 말할 리가 말하지는 없으니까요. 않겠지만 다만 그 뉴스라든지 프로그램 결과물 네. 결과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많죠. 그렇죠. 예. 네, 창원 간첩단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더니 왜 네. 보도 안 했냐고 하니까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아이템을 발제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면 제작 책임자인 부장국장은 뭐하냐? 그러니까 공무부답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뉴스가 KBS의 메인 9시 뉴스를 통해서 나가면은 불편한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런 걸 우리는 간첩이라고 그래요. 네, 네. 예. 아, 이거 하여튼, 우리 저 무더운 날씨에 그 저 실내에서 쫓겨나서 땡빛에서 저 1인 시위 이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네.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풍 기자의 그 좀 지금 그 아주 의로운 행동을 그러니까 절대 굽히지 마시고 예. 예, KBS가 진짜 공영 국민의 방송다운 방송국으로 거듭나게끔 네. 아, 지금 몸전 던져주시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영방송 정상화 될 때까지 끝장 투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영풍 기자였습니다. 네, 아이고 뭐 예, 고생하는데도 힘이 꺾이지 않네요. 그냥 신념이 있으니까 사람이 신념이 있으면은. 웬만한 뭐 더위나 그 축구 배고픔 이런 걸 견디거든요. 예. KBS 제가 그 해외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일본에서도 7년 살았는데 아유 NHK에서 논조를요. 절대 뭐 거기도 저 뭐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물론 여당 그러니까 자민당이 강해지만 아유 자민당이 그렇게 강해도 정치적으로 대놓고 자민당의 그 편드는 스탠스를 취하지 않아요. 그랬다간 국민이 가만 안 둬요. 아베 저 뭐 뭡니까 암살당하는 거 보십시오. 국민이 가만 안 둔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리고 편성도 그렇고 논조도 그렇고 이런 놈의 공영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BBC 같은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NHK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로 말하면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탑이에요.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서 BBC에서 생산된 그 컨텐츠가 전 세계로 팔려나가잖아요. 그거 우수하니까. 이거는 무슨 이 윤석열 대통령 흠집 잡고 김건희 여사 흠집 잡는 그런 것만 하니까 그게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공영방송이에요. 직원은 뭐 5천 명이 된대나 그리고 뭐 좀 1억씩 타가면서 말이에요. 아니 안 돼. 이거 손 봐야 돼요.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 봅니다.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 어떻게 손 볼지. 이야 이거 몇 달 지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지켜보시죠. 마치겠습니다.